이미 옮겨둔 짐도 한가득인데 여기에 수레 하나 더 추가. 다는 큰데 이분들 짐 싸운 걸로만 보면 전국 1등을 줘도 아깝지 않을 큰 손들인 듯. 아니 그 머리에서 많이 싸우셨어요. 날이 더워서 여기가 좀 코스라고 해서 놀러 온 거예요. 아니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. 아니 근데 음식을 이렇게 몇 인분 싸우신 거예요? 음식은 한 50인분 싸웠어요. 50인분요? 아, 몇 명이서 오셨는데? 15명인데 네. 내일까지. 아 내일까지 나가시려고요? 아, 작정하고 싸운 먹거리들 어디 구경 좀 해볼까? 프라이드 치킨에 바나나, 복숭아, 포도까지 식당을 통째로 옮겨온 듯 바리바리 참 많이도 싸우셨다. 아니, 고기도 한 박스. 고기도 한 박스. 저기 훈제도 있고 다 있어. 아이고, 각종 고기가 한 박스지. 과일도 한 박스지. 지금은 돼지고기, 네. 저녁에는 오이 훈제, 네. 내일 아침은 순절 밤에 먹으니까 콩나물국, 야. 점심엔 추어탕 끓이려고 완전히 과서 간식까지 다 해갖고. 와, 추어탕까지요? 네. 공부심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가야지. 빈틈없는 비서지 맞춤형 식단. 아니, 근데 이분들 혹시 아침부터 삼겹살? 맞다. 굽고 계신다. 삼겹살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굽는 거지. 드시는 게 아니고. 아, 왜 굽게 구워 드시려고요? 아, 그렇지. 당연하지. 아, 왔으니 먹어야지. 왔으니. 지당한 말씀. 수락 폭포도 식후경. 물놀이도 배부터 채워야 가능한 법. 그러고 보니 바로 옆 평상에서도 굽는다. 고개 돌려 눈에 띄는 곳곳마다 자리 펴고 앉자마자 일단 굽기 시작한다. 아하, 실시간 냄새 공격. 홍이 빠져나간다. 예의상 거절은 했지만 아하, 진짜 맛있겠다. 아침에 다들 굶고 와가지고 지금 물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거지만 못 보겠어.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.